사진 속 이야기를 살펴보는 생생갤러리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. 첫 번째 사진입니다. 새학기를 맞은 영남대 캠퍼스입니다. 신입생 모집을 위한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. 부스 사이로 이곳저곳 구경하는 신입생들의 모습이 활기차 보입니다. 3월에만 느낄 수 있는 대학가의 활기와 신입생들의 설렘이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번 동아리 박람회에서는 70여 개의 동아리가 참가해서 소개 행사를 비롯해 버스킹과 각종 공연도 이뤄졌다고 합니다. 네, 두 번째 사진도 함께 보실까요? 봄이 다가오면 늘 하는 연례 행사가 있죠. 겨운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, 묵은때를 씻어내는 조형물들의 봄맞이 목욕입니다. 서울 잠실 운동장 일대에는 총 51점의 조형물이 도로변을 따라 쭉 이어져 있는데요. 조형물들의 진지한 모습과 달리 세차게 물을 맞으며 재미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. 세척을 끝마친 조형물들은 말끔해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을 예정입니다. 네, 생생갤러리 마지막 사진도 함께 보시죠. 산 위로 헬기 한 대가 물을 뿌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. 수원시가 시행한 산불진화 모의훈련 현장입니다. 훈련에는 소방서, 경찰서, 산림청 등 유관기관 3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. 상황 보고부터 신고 접수, 주불 진화까지 시연하면서 지휘체계를 점검했습니다. 3월과 4월에는 산불 위험이 특히 높은 만큼 조그만 불씨도 조심하면서 봄나들이 즐기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생생갤러리였습니다.